우리 대학교 때는 서태지가 나왔지. 서태지가 나오면서 X세대다, 어? 뭐 자유분방한 세대다. 그때부터 이제 오렌지족도 나오고. 남의 시선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수가 많은 50대. 950만.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50대에 들어섰습니다. 교탁 바로 밑에서부터, 칠판 바로 밑에서부터 제일 뒤에까지 책상이 꽉 찼었잖아. 오전반, 오후반, 60명씩 한 반에. 궁금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오전반, 오후반까지 있었던 친구들인데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자라나는 2세들의 복원과 체위 향상을 위해서 벌인 이번 우량아 선발대회는 지방 각 시도별로 1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우량아와 12시에 수업이 끝나는 오전반과 그리고 1시 20분에 수업이 시작되는 오후반 어린이 4천을 통해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는 116개, 학생 수는 7,900명으로 1개 사단 규모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한 9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IMF의 여파가 드디어 기업 임원에서 말단 직원에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실업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한국 경제 곳곳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스스로 일구고 또 그 성과를 얻으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을 내게 만들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다가 IMF 금융위기를 맞으니까 명예퇴직도 당하게 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생이 희망, 패기, 용기, 성과 이렇게 한 쭉 가다가 중장년부터 이상한데 어려운데 그래도 설마 하다가 이제 막상 은퇴 직면에서부터는 어머 이게 준비된 게 없나 없네라는. 올해 58배 박정혁 씨. 5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요거는 요양원의 요양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죠. 예.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하고 적합하지가 않아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국내외 대기업 IT 계열에서 쉬지 않고 30년을 일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에 있었고요. 삼성이 이제 신경영하면서 확장하면서 스카우트에서 갔고요. 그다음에 대우가 세계경영한다고 해서 그쪽 가서 영업을 배웠고요. 외국계 법인 휴렛패커드에 가서 한 10년 있었고요. 이제 곧 예순.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는 아직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일이 따끈따끈하죠? 예, 9월 27일이죠. 80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 운수라는 데 가서 입사 준비 서류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월급을 받고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거고요. 열심히 일해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어렵게 마련했지만 소득이 없는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한 7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은 정말 경제 활동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아들 둘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지금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해서 뭘 갖고 오셨네요? 이력서요, 이력서. 예, 저 이력서. 이거 없고 되게 두꺼워요. 요즘 그 기업에서 자기를 PR 하려면 써야 될 내용들이 좀 꽤 있어요. 예, 그런 양식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 수로는 한 8페이지 정도 나오네요. 긴 이력만큼이나 일자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력은 뒤에 이렇게 기술이 되고요. 주로 경력 위주로 이제 사회가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목적하시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예예 예. 이렇게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근무했을 이런 이력서도 예, 사실 예, 예, 있죠. 예. 예. 하지만 이곳에선 지금껏 어떤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각 그 일자리 사이트마다 한 40번씩 응시를 하거든요. 그러나 서류 면접에서 저기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다 끝난 시장이니까 저를 요구하는 그런 그 사무직이라든가 제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도 좀 미련이 남아서 계속 찾아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력 질주하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오래 달리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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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흡을 바쁘게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호흡을 낮추시고 네. 천천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정혁 씨처럼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 시장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건 10년이나 빠르기 때문. 50대 이상 10명 가운데 7명은 70이 넘어도 일하길 원하고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된 직장에 있는 것이 유럽 같은 경우가 보통 65세 이상이 정년이고 미국, 영국은 정년이 없고 일본은 60세가 정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계속 고용과 재고용 같은 것으로 보통 70세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가 정년인데 한 55세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된 직장에 있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재취업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선택 옵션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의 필수처럼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58 인생.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현실하고 좀 이제 지금 제가 여러모로 괴리돼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부담이 많아서 오늘 좀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좌절하지는 않고요. 예.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2차 베이비 부모들. 72년생 류현수 씨도 그중 한 명. 요리도 배달도 모두 혼자 하는 나홀로 사장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직원 처음부터 직원을 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나날이 깊어지는 경기 불황. 자영업이 위기라는 걸 그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한 건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말 진짜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정말 없었으면은 안 생겼으면은 어쩔
뻔했나라는 그런 진짜로 그런 생각도 하고. 마흔이 넘어 생긴 아들.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코치님이 저번에 나한테 중급반이잖아. 근데 너 왜 중급에 있냐 하면서 상급 실력인데 왜 중급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래? 다시 하는데도 그 실력이 나오나 보네. 너 그거 기억나냐? 너 아빠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해가 아, 기억나지? 어. 그 인생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야. 이야. 우리 아들 똑똑한데. 오늘도 화이팅! 올림픽 금메달! 박수 한번 쳐야지. 아,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화이팅! 어, 잘하고 와. 아빠 너 끝날 때 데리러 올게. 뒤늦게 아이가 생긴 기쁨도 컸지만 지난 10년은 부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 명 아프면 집 기둥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이 또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된 게.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에 이어 아내까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하기도 좀 빠듯했어요. 저 어려운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좋은 옷도 정품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거의 다 중고 거래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구매를 해주고. 그런 얘기하면은 노인들을 부모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 부담으로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딱 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뭐 한 4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지, 부모도 부양해야 되지,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지. 결국 이런 삼중고죠.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명 가운데 1명은 류현수 씨처럼 자녀와 부모를 모두 돌보는 이중 부양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들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느라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자녀가 성인으로 막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이라든지 취업을 늦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겹치는 때가 50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50대 주된 직장을 나오게 되고 자기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테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년, 10년 동안에 내가 재취업이나 주된 그 직장에서 어떻게 있었느냐에 따라서요, 여기서 엄청나게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시간인 거고요. 자녀와 부모의 이중 부양 부담을 떠안은 샌드위치 세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마처 세대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인데요. 가족을 부양하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결국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만 하는 중장년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 숫자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중장년층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학원. 타일 시공 실습이 한창입니다. 휘살무늬처럼 한 옆 방향으로 휘살무늬처럼 이 평탄하게 일정한 두께로 여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왼쪽 손은 낮고. 그렇습니다. 58세 정도 됩니다. 58세인데 이번에
회사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여기 계시는 분은 또 이제 그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은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65세의 임삼규 씨 입안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네, 손에 좀 물을 적시고 이러다 보니까 손에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모아둔 게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기술만 연마해서 오면은 일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학원에서도 사실상 제 2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70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취업을 해서 엄청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1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정된 노후 생활의 동반자입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한 달에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 연금 수령자 5명 가운데 3명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초연금을 통한 공적인 재원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50% 미만으로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부분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일을 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완을 하시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선진국가라는 복지국가들의 예를 보면 공공의 재원, 다시 말하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시는 소득이 100의 소득 중에서 80 또는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0%로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3배 이상 높고요. 그리고 많이 일하세요. 그래서 60대 전반기의 고용률이 무려 64%에 달해요. 이런 높은 고용률은 사실은 조금 강요된 노동입니다.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 자산율도 제일 높아요.